네, 이번에는 좀 오분구이 좀 가볍게 나라 이름별 형용사 형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용사 형태, 또 그 나라 사람. 자, 언어가 같죠? 자, 이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뭐 발음이라든가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단어 몇 가지 자,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가 이름, 나라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게 형용사형인데 이 형용사형이 그 나라 사람이고 그 나라 언어 이름, 이게 같아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됐고요. America, American, 미국 사람, 미국어, 영어죠. Canadian, 정확히 사실 영어는 영국 언어인데 그죠. 아무튼 Canada, Canadian, 캐나다 사람이고 캐나다어예요. 캐나다의가 바로 캐나디언이에요. 캐나다의가 형용사로 China, Chinese, 또 Cambodia, Cambodian. 자, England 보세요. 자, 영국의가 뭐예요? English이에요. 영국 사람 뭐예요? English이에요. 영어 뭐예요? English이에요. 됐죠? English이면 무조건 영어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France,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형태가 많이 다르죠? French입니다. 프렌치가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 불어, 프렌치입니다. 저머니, 독일이고 독일의 저머니예요. 그게 좀 독일의고 독일 사람도 저먼, 독어가 바로 저먼이잖아요. 그죠? 프렌치, 저먼 이렇게. 자, 영어, 불어, 독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란이죠. 우리 보통 이란이라고 하는. 자, 이라니언이죠. 발음은 이란 사람. 이란의 이란어. 이탈리, 그죠?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안. 방세 여기 두 번째 오기 때문에 이거 주 이레니언이고 이탈리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의 또 이탈리아어. 재팬, 재패니즈 됐습니다. 자, 이제 한국 나왔네요. 제가 한국을 중간에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넣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코리안 하면 한국의 코리안, 한국 사람 코리안, 한국어 코리안 이렇게 됩니다. 자, 별표 하나 칠까요? 자. 폴란드, 폴리시, 폴란드 사람이고 폴란드어고, 러시안, 러시아, 러시안 됐어요? 스페인, 스페니쉬, 우리 많이 스페니쉬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요즘? 그래서 스페인의 스페인 사람, 스페인어, 스페니쉬. 자, 이해 조심해야 돼요. 자, 스웨덴과 스위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스웨덴, 스웨덴이고요. 스위처랜드는 스위스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스위스, 스위스 하는 스위스는 형용사예요. 스위스의 스위스 사람이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나라는 스위처랜드예요. 조심. 자, 요거를 많이 헷갈리니까 스위스 나라 이름은 스위처랜드예요. 스위스 그의 형용사가 스위스로 스위스의 스위스 사람 스위스어가 스위스입니다. 조심. 스위처랜드. 스웨덴 하면 스웨덴 나라 스웨디시고요. 타이완 타이완이즈, 베트남 베트남이즈 됐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우리가 보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예문만 한 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Do you like Korean food? 한국의란 말이죠. 한국어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 한국 음식. Can you speak Korean? 한국어. 이때 한국어도 다 Korean. I have two Japanese friends. 그죠? 일본의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my brother learned Japanese, 일본어. 일어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 국가 이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형, 뭐뭐의, 그 나라의와, 그 나라 사람과, 그 나라 언어는 단어가 같다. 그래서, 각 국가 이름의 형용사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